안녕하세요. 장의모입니다. 묵은지 삼겹살 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포기 김치 준비해 주시고요. 포기로 된 거 없으면 그냥 썰어놓은 것도 괜찮아요. 썰어놓은 거 사이사이에 돼지고기를 끼워서 김치찜을 하면 되거든요. 저는 오늘 이렇게 돼지고기를 사왔습니다. 삼겹살을 샀는데요. 김치 사이사이에 끼워넣습니다. 이렇게. 통째 이렇게. 자, 김치 사이에 삼겹살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. 김치 양념 이 자체로요, 돼지의 냄새를 다 잡아주거든요. 자, 이런 식으로. 자, 이런 식으로 돼지고기를 사이사이에 끼워주면 됩니다. 양파 반 개 채 썰어서 올려주시고요. 물을 좀 넣어줄게요. 물은 종이컵에 한 두 컵 정도. 물은 조금 더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. 자, 물을 종이컵 두 컵 정도 넣어주고요. 고춧가루를 김치에 따라서 한 두 스푼이나 세 스푼 정도. 저는 두 스푼 넣겠습니다. 네, 진간장입니다. 한 네 스푼 정도 넣어주겠습니다. 김치가 너무 짜면은 조금 두 스푼으로 줄여주셔도 돼요. 김치가 짜면 조금 줄이시면 돼요. 저는 이렇게 물엿이고요. 종이컵 반 컵입니다. 올리고당, 물엿 다 상관없이 넣으시면 돼요. 자, 이제 끓기 시작했거든요. 그러면 불은 이제 약불로 해놓을게요. 돼지고기는 얇아서 금방 익는데 김치가 조금 익어야 맛있거든요. 그래서 김치를 조금 익히기 위해서 조금 놔두겠습니다. 지금 한 30분 정도 불 끓였거든요. 이제 다 돼갑니다. 이렇게 조금만 더 불을 아주 약하게 하셔야 되거든요. 김치가 탈 수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한 번씩 타지 않도록 이렇게 움직여주겠습니다. 삼겹살은 얇기 때문에 빨리 익거든요. 근데 돼지고기 덩어리로 하셨다면은 이거를 한 40분 정도 불 끓여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30분만 끓이고 불을 끄겠습니다. 사이사이에 이렇게 돼지고기가 이제 익어서 들어있거든요. 김치 같이 길게 쭉 찢어서 돼지고기랑 잘라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. 맛있는 김치찜입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